혈당 부하 지수는 좀 생소한데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혈당 지수라고 하면 음식을 섭취한 뒤에 얼마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낮은 식품일수록 섭취 후에 당질의 흡수 속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 변화가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을 50g을 섭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식품들에 따라서 이 탄수화물 함유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작 그 음식을 내가 1인 분량을 먹었을 때 섭취량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혈당 부하지수입니다. 그 말씀은 혈당 지수는 높아도 혈당 부하지수는 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 봐요? 네, 제가 직접 좀 음식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탄수화물 50g을 섭취하려고 하면 찐 감자로는 359.7g, 일반적인 크기의 감자 3개 정도 양을 먹어야 탄수화물 50g 정도를 섭취하는 겁니다. 자, 옥수수로는 170.1g이니까 약 2개 분량이고요. 찐 고구마로는 160.3g이니까 한 개 정도만 먹어도 탄수화물 50g을 섭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 지수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찐 감자가 93.6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찐 옥수수가 73.4로 두 번째, 그리고 찐 고구마가 70.8로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런데 농촌진흥청과 한국영양학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근거를 해서 1회 섭취량,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번 먹는 양을 좀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혈당 부하지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찐 감자가 오히려 8.5로 가장 낮습니다. 오, 그래요? 양은 네. 많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찐 고구마가 두 번째이고요. 찐 옥수수가 19.4로 가장 높아요. 따라서 이렇게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더라도 1회 섭취량이 적으면 혈당 부하지수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예방한다고 사실은 탄수화물 섭취를 무작정 줄일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하게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건강을 위해서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정말 많네요.